야, 와, 야, 아오, 미쳤다, 미쳤어. 네, 상추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핫토이, 마블, 아이언맨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핫토이 더 오리진스, 아니죠. 디 오리진스 컬렉션 스텔스 아머, 그리고 디 오리진스 컬렉션 워머신 드리겠습니다. 자, 뭐 가격은 40만원대이긴 했었어요. 그 당시에 발매가로는. 그리고 이 친구는 일반 예약을 받았었고, 이 친구는 이제 스페셜 에디션 한정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워머신 나오기 전에, 스텔스 아머 나오기 전에 클래식 코믹스 버전 아이언맨 수트는 제가 피아님 메카를 디자인하신 네, 그 설계자분과 언박싱을 했었습니다. 혹시나 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리지널 아이언맨 수트까지 이렇게 3종 마지막까지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고민이 되는데 그래요. 일반판부터 해봅시다. 너무나 네, 박스 디자인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런 까만색, 진회색 이런 부분들이 워머신의 뭐 대표적인 컬러인데 여기 보시면 마블 코믹 워머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은 코믹스에서 나왔던 워머신의 만화 느낌을 박스 옆면이랑 전면에 그리고 후면까지도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아,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묵직합니다. 묵직하고요. 오, 얘는 지금 왼쪽을 쳐다보면서 일어났어요. 비닐이랑 다 제거를 하면서 좀 살짝 의아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클리어 파츠가 많진 않네요. 가슴에만 있습니다. 아!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없어. 없다. 실망스러운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네요. 아니 예쁘긴 너무 예뻐요. 디자인이 너무 예쁜데 클리어 파츠가 따로는 없고 좌우에 네, 끼울 수 있는 이런 게틀링 이런 식으로 등짝에다가 끼워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평행하게 꽂아주면 잘 들어가고요. 탱크 같은 워머신에 비해서 이 코믹스 버전은 좀 날씬하고 비율 좋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체 쪽으로 봤을 때는 클리어 파츠가 보이지 않습니다. 몸통 가슴에 클리어 파츠가 있고요. 인색적이면서도 예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뭐 워머신 자체에 이런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이런 헤드 파츠나 이런 부분들에 클리어 파츠가 같이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보고요. 조금 삐진 느낌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스쿠프 하나 이렇게 달고 있어요. 그리고 장갑 자체가 워머신이기 때문에 육중함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참 멋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빠지나? 오, 빠지네! 와... 움직이는 거에 또 환장하는 이상훈입니다. 그리고 이런 너클, 이런 찐 같은 거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약간 좌우 비대칭으로 반도 같은 부분들 들어가 있고 원래 아이언맨은 여기 이제 플레어 고개 들어가 있는데 여긴 뭔가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팔은 또 좀 다른 무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쵸?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기능은 없고 탈착이 가능은 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등짐 자체에 이런 부분들 다 움직이는 것들은 아실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얘를 이렇게 떼주면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구멍들이 드러납니다. 이것도 보니까 온오프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푸시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탄을 이렇게 뭔가 달 듯한 이런 느낌들. 그리고 궁디빵빵 네. 허벅지뿐만 아니라 특히나 종아리가 굉장히 굵죠. 워머신답게. 네. 클리어 파츠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했는데 디자인 자체로는 너무 잘 빠졌어요. 자, 그리고 손 파츠 역시나 주먹진 손 외에 전지가동 손이 또 한 쌍이 들어가 있고요. 리펄서를 발사하는 네, 이런 손이 한 쌍이 들어가 있어서 항상 나오는 것처럼 세 쌍 네, 손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팔뚝 자체도 나와서 뭐 움직임을 극대화해줬다. 그리고 육중함에도 불구하고 팔이 90도 이상 구부려지는 부분들. 당연히 허벅지도 한 칸 더 나와주고 스커트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여지면서 가동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뒤에도 90도 이상 구부려지고요. 허리 연장도 구부려짐도 이만큼 펼치는 것도 뭐 목 움직임도 그죠? 꽤나 좋아요. 네, 뭐 이런 부분들도 당연하게 잘 되어 있죠. 자, 조금 어둡습니다. 일단은 불 한번 켜볼게요. 요렇게. 아, 눈에만 들어왔으면 조금 그래도 밋밋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레이저까지 불이 들어오면서 한층 더 네, 멋져졌고요. 뒤에도 와, 광량이 꽤나 밝습니다. 안쪽에 육각형 그 핵사 느낌으로 보이는데 오른팔, 왼팔도 광량이 꽤나 밝고요. 라이트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오른쪽에 여기 핀 꼽은 것 같죠? 사실 이걸 처음 받았으면 와 진짜 미쳤다 할 텐데 먼저 너무 이제 눈이 높아진 거지. 그걸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처음 나왔던 이 피아님의 이 친구는 보시면 발이랑 종아리 부분, 팬티랑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완, 몸통, 목 부분, 머리까지. 상완이랑 허벅지, 무릎 쪽 빼고는 다 발라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언맨을 그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칭찬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뿌듯했는데 워머신은 가벼워진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그러면 스텔스 암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뭔가 네, 워머신은 장갑을 낀 게 살짝 무색해졌는데 뭐 얘는 또 어떤지 한번 볼게요. 마크3를 아마 기반으로 해서 스텔스 암호가 나왔었습니다. 역시나 이런 뒤에 만화책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역시나 다이캐스트는 맞고요. 이거예요, 여러분. 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오리지널 컬러랑 디자인이 동일하고 하체 색깔만 이제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베이스는 좀 기본 베이스예요. 진짜 스텔스 수트라는 이름답게 떠다닐 때 빛반사 때문에 안 보이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색깔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느낌이 또 색다릅니다. 근육 질감이나 이런 바디 쉐입은 피아님의 디자인이고 설계답게 훌륭하고요. 상완에서 전완, 그리고 이렇게 허벅지까지 이어지는 이런 비율들이 정말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뒷모습도 이렇게 쭉 올려봤을 때 등판도 너무 예쁘죠? 등판도 이런 플랩들이 클리어 파츠로 이렇게 여섯 군데가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런 뭔가 예, 환풍 같은 느낌? 죄송합니다, 저렴한 표현. 코믹스 버전은 뭔가 좀 심심하고 좀 약간 촌스럽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피아님의 설계로 레트로 느낌이 살짝 있으면서도 굉장히 멋스러워진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불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눌러주면 네, 라이트가 들어오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빨간색 아이언맨 눈이 나오고요. 등 쪽에도 이렇게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면 아크릴트뿐만 아니라 견갑골 양쪽으로도 불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거와는 다르게 네, 광량이 괜찮네요. 전체적으로 라이트는 눈 두 개, 앞쪽 세 개, 팔 두 개 해서 일곱 개의 라이트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었던 아이언맨이랑 어떻게 보면 색깔을 노리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와, 이렇게 두 개 다 놓고 보니까 진짜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딱 완전 투명한 클리어도 예쁜데 셀로판지 같은 파란색 이런 느낌도 너무 예쁜데요? 이게 굉장히 금색과 빨간색에 대비되는 느낌이 굉장히 좋다면 조금 더 색깔 자체가 좀 통일감이 있는데 또 이 나름대로의 매력이 진짜 대단합니다. 디자인은 똑같고 이제 도색을 다르게 한 느낌, 클리어 파츠를 다르게 낀 느낌. 코믹스 버전의 오리지널 아이언맨도 이 클리어 파츠에서 일반 파츠로 바꿔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다 바꿀 수가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 무려 맥기 도색으로 보입니다. 와... 보이실까요, 여러분? 마스크 디자인도 원래 달라지기 때문에 맥기 버전 마스크가 두 개, 일반 마스크도 두 개. 클리어 파츠는 또 그 디자인에 따라서 두 개. 다 두 개씩 넣어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그렇게 지금 궁금해 하시지도 않을 네, 전지 가동 손 한 쌍, 리펄서 발사하는 손 한 쌍. 내가 이 맥기를 위해서 장갑을 꼈나 보다. 이 파츠들이 있는지 사실 몰랐어요, 전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한번 바꿔볼까요? 일단 얘 얼굴 한번 바꾸는 거. 이렇게 두 개 빼주고. 약간 그 도깨비 얼굴처럼 아이언맨 마스크가 위로 조금 더 올라오는 느낌으로 요 입 안에 치아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풀 맥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클리어 파츠들을 한번 빼면서 바꿔볼게요.
미쳤다 진짜. 와. 자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플의 맥기를 네 먹으면 스텔스 아머 되겠습니다. 약간 여기 지금 막 비치는 거 보이시죠? 네. 와 너무 좋은데요. 뭐가 더 예쁜지 여러분들의 또 한번 선택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오리지널이 베이스가 조금 더 예쁘긴 합니다. 네, 신경을 쓴 느낌은 좀 있어요. 비교는 안 되지만 일단은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코믹스 버전의 아이언맨 맥기 파츠로 다 풀 교환을 한 스텔스 아머 되겠습니다. 얘는 뭐 어떤 느낌이냐면 실버 호크 아세요 여러분들? 뭔가 그런 실버 호크 SD야. 네.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제가 코믹스 버전 말고 MCU 버전의 스텔스 수트도 한번 비교해보려고 가져왔거든요. 같이 보여드릴게요. 어휴 뭐 베이스가 굉장히 큰데 요렇습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좋아요. 네, 이 마크3를 기반으로 나와준 스텔스 암호도 너무 예쁘고 근데 진짜 미안하지만 이제 광량이 다르죠. 네. 아, 얘도 멋있어요. 예, 얘도 멋있고 유명한 아이언맨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소장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오리지널 없는데 스텔스 암호 살까요?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지만 특별한 아이언맨을 갖고 싶다? 뭐 이 친구를 굉장히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클리어로 해도 예뻤고 지금처럼 약간 이렇게 맥기 느낌으로 바꿔도 굉장히 예쁜 스텔스 암호 되겠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조금 찬밤 느낌이 납니다. 근데 또 같이 놓고 보면 또 너무 예쁘죠. 네. 아 나 이거 왜 그런지 이제 알겠다. 전체적으로 민자 느낌이었기 때문에 곡선들을 좀 잘 살리려고 클리어 파츠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특유의 그런 육중함 때문에 가슴 쪽에, 네, 배 쪽에만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혼자만의 뭐 뇌피셜을 네, 가져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피아님을 모실 거 그랬어요. 모시고 한번 진짜 물어봤으면 좀 속 시원히 대답을 해주셨을 텐데 둘 중에 고르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조금 더 비싸도 스텔스 아머를 좀 가면 좋을 것 같고 금발의 아이언맨이 사실 거의 비슷하고 생놀이다 뭐 워머신으로 넘어가셔도 뭐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 개를 또 모아놓고 전시를 하면 크, 뿌듯하고 또 후니버션 롤러 오시는 분들도 실물 한번 감상해 보시면 반스 한번 갈아입는 뭐 그런 시간이 또 한번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상상까지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